네, 지금 보여드리는 상품은 루벨리에서 출시한 화이트닝 안티랭클 허브 푸팩입니다. 보통 발은 얼굴이나 손처럼 관리를 잘 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거칠어지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런데 얼굴에 쓰는 제품들은 화이트닝이다, 안티랭클이다 좋은 성분들을 많이 넣으면서 발에는 그렇게 많은 성분들을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루벨리에서 그런 좋은 성분들을 함양한 그런 푸팩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케이스 안에 이런 푸팩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비닐을 개봉할게요. 이런 속 내용물이 보이고요. 약간 톡톡한 질감의 방수 비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양쪽을 뜯어볼게요. 이제 오른쪽과 왼쪽 표기가 되어 있죠? 버선같이 생겼는데요. 왼쪽에 맞게 레프트용을 열어보게 되면 안쪽에는 이렇게 촉촉한 에센스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 팩과 비닐 버선이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발에다가 제품을 끼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꽉 맞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 스티커를 이렇게 발목에 딱 맞게 붙여주시면 네. 일상생활할 때도 전혀 지장이 없이 이렇게 촉촉하게 발에 감싸주는 팩이 완성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30분 정도 두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성분을 다 흡수시키면 좋은데요. 우선 이 안에는 식약청 주름 개선 미백과 기능성 인증받은 그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여러 허브 추출물과 달팽이 점액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굉장히 탄력과 영향을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라벤더나 로즈메리, 레몬밤 같은 성분들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서 피부를 진정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쉐어버터와 그다음에 호호바시 오일 같은 성분들은 피부에 집중적인 보습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고 건조한 발을 부드럽고 매끈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피부에 주름이 있을 때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일명 수분 자석이라 불릴 정도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성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영양제로 사용하는 에센스의 성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발 자체를 굉장히 촉촉하고 또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발 같은 경우에는 피부처럼 그 다른 얼굴이나 뭐 다른 몸처럼 그렇게 쉽게 케어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뭐 전문점에 가서 발 관리받는 것도 비용이나 시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하나의 케어를 받을 수 있다면 여름철 다가오는데 이제 발을 내놓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 같은 데 주위에도 각질 같은 게 많이 일어서 페디큐어를 받거나 해도 예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원스톱 케어로 된 루벨리 화이트닝 안티리클 푸팩을 사용할 경우에는 뭐 발목부터 발끝까지 또 발뒤꿈치, 그다음에 하이힐 신었을 때 많이 굳은 사벽이 있는 앞부분 이런 데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촉촉하고 또 각질 없는 그런 매끈한 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회사 끝나고 피곤할 때 잠깐 할수 있고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도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 큰 장점이고요. 마치 얼굴에 써도 될 만큼 다양하고 또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가득 넣었기 때문에 발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호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품 패키지도 기존보다 많이 세련되셨고 또 기존의 촉촉한 팩과 비닐 팩을 다루 두번 사용해야 되는 거에 비해 이번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일체형으로 나와 있다는 것도 가장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환절기 또 여러 가지 피부가 건조하는 그 시점부터 꾸준하게 발팩을 사용하시면 또 여름까지 촉촉하고 깨끗한 발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상 루벨리에서 나온 화이트닝 안티랭클 허브 푸팩이었습니다.